안녕하세요,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확실한 밀당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썸이 너무 길어졌다. 내가 좋아하는 티를 본격적으로 낸지한 달이 넘었어요.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. 근데 직장인들한테는 써도 씨알이 안 먹히니까 포기를 하시고요. 밀당이라는 것도 남자가 학생일 때 그나마 먹힌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연락이 오지게 안 된다. 아, 진짜 딱 하루아침만에 연락이 완전 차단이 되면 좋겠지만, 좋아하는 사람 연락 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하라고 해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시간대를 정하는 게 나아요. 바로 하루 8시간제를 적용하는 겁니다.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연락이 된다. 혹은 뭐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만 연락이 된다.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답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는 저녁 시간대나 이런 시간에는 진짜 온갖 상상이 다 되고 사람이 미쳐요. 연락 안 받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대충대충 대답해 주세요. 뭐 잤다고 해도 되고, 친구 만났다고 해도 되고, 엄마랑 얘기했다고 해도 되고, 뭐 썸인데 다 솔직하게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. 뭐 했냐고 물으면 그냥 씹고 딴 얘기 해도 됩니다. 그 연락을 씹는 시간대에는 일씹을 하든 안 일씹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. 두 번째, 언니, 그러면은 연락 씹는 시간대에 SNS는 해도 되나요? 요새 카톡을 안 해도 SNS를 워낙 많이 하니까 내가 눈 뜨고 있다, 폰을 보고 있다 이런 것쯤은 다알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냥 SNS 하세요. SNS도 하시고 카톡 프사도 바꾸고 카톡 상태 메시지도 바꾸고 우리 설탕이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눈치 볼거 있습니까? 세 번째,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만나시길 바래요. 그리고 만나서는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. 같이 있는 시간 내내 웃고 떠들고 대화 티키타카 완전 장난 아니고. 근데 또 헤어지고 나면은 연락 씹는 시간대에는 또 바로 씹어버리는 거야. 가차 없이. 이러면은 사람이 미치지. 얘는 진짜 뭘까? 딴 남자가 있나? 아닌데. 만나자고 하면 거절도 안 하는데. 같이 있을 때는 완전 눈에서 꿀이 툭툭툭 흐르는데. 완전 화기애애한데. 그럼 옆에서 듣던 친구가 그러겠지. 아, 그럼 뭐니 좋아하겠지. 아, 근데 봐봐.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.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아, 뭐 자는 건가? 이러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. 근데 또 연락 기다리면서 폰 보는데 SNS는 막 올라와. 훅 올라오고 인스타 올라와. 그러면 댓글을 달겠죠. 야, 너 뭐하냐? 크크크. 이러면은 또 답장이 없어. 이렇게 씹는 시간대에는 걔 댓글도 씹고, 팸에도 뭐 일씹을 하든 안 일씹을 하든, 어쨌든 답장을 해주지 마세요. 근데 이 시간대를 안 정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기준도 애매하고, 밀당을 하는 본인이 더 힘들어요. 특히 썸을 타는 기간에는 폰을 손에서 안 놓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아예 시간대를 딱 정해버리고 그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는 연락이 안될 때는 철저하게 안 되는데,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이미 거의 여자친구야.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하면 당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, 진짜 얘왜 이래? 싶다가도 만나면 또 살살 녹잖아.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는 시간대에도 연락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. 이 여자의 24시간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. 자, 그래서 내가 좋아한 티를 낸지한 달이 넘었다. 그한달 동안 1대1 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. 이럴 때만 밀당을 해보시고요. 데이트 한 적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세요. 그래서 한 달이 넘었으면 8시간제를 2주 동안 해보시고, 그래도 남자가 사귀자고 안 한다. 그러면 또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하루 4시간제로 바꾸는 겁니다.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, 혹은 뭐난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, 이런 식으로. 사실 이렇게 연락을 줄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남자라면 놔주는 게 맞죠. 그냥 걔는 물구나무 서서 제주를 넘어도 못 사귈 남자인 거예요. 근데 여러분도 하루 종일 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동안 주구장창 연락하는 관계에서 하루 8시간 이렇게 줄일 때, 소개팅을 받든 도서관에서 헌팅을 하든 뭘 해서라도 다른 썸남을 하나 만들어야지 밀당이 가능합니다. 그게 가장 확실하게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8시간제에서 4시간제로 바꿀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썸남을 한명더 만드세요. 이렇게 점점점 여러분 안에서 그 남자의 자리를 줄여나가는 거죠. 그렇게 다른 썸남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. 누군가를 내 속에서 덜어내려면 뭐 다른 일거리, 다른 취미생활 만드는 것도 좋지만, 가장 효과적인 거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. 또 다른 썸남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역시 최고의 밀당은 더 예뻐지는 거. 더더욱 많은 남자들이 나를 갖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. 그게 최고의 밀당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확실한 밀당 방법. 첫 번째, 연락 가능 시간대를 줄인다. 두 번째, 썸남을
한 명씩 더 만든다. 세 번째, 더 예뻐진다 입니다.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. 그럼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살 빼세요.